네, 종목상담 김현장 여러분들 고민을 직접적으로 덜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무료 문자 혹은 전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수용 씨 팀, 장욱 씨 팀, 상담받을 수 있는 팀, 지목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전화부터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수용 씨팀 혹은 장욱 씨팀 있는데 어느 팀 원하세요? 김수영 씨 팀이요. 네, 그렇죠. 네. 요즘 대세가 김수용 그렇죠. 씨더라고요. 뭐, 네. 항상 처음은 저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전화 주시는 거예요? 어느 동네 여기, 사세요? 대구인데요. 아, 대구. 아우, 서울이면 금요일 날 같이, 고기 네, 고기 드시러. 드시러 오시라고 그랬는데, 대구라 멀어서 안 되시겠네요. 서울까지 갈까요? 장우 잠깐만요. 씨가? 저 시원장님. KTX. 저희가 KTX 타고 KTX. 그 동인동 매운갈비로 먹으러 갈까요? 네, 어세요. 동인동 매운갈비 굉장히 맛있습니다. 장우 씨가 그럼 저희 그렇죠. 스텝하고 쫙 KTX 표까지. 네. 왜또 저예요? 김수용 대구. 씨가 이길 수도 있는데. 대구 또 막창 또 맛있죠. 아, 네. 그렇죠. 네. 자, 신윤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SK인데요. 네, SK요. 16만 5천 원, 16만 5천 원 정도에, 16만 500원인가 5천 원 정도에 샀는데, 네네. 지금 한 거의 7월 달 되면 1년 정도 1년 되는데, 되셨고요. 네, 이게 너무 조금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될지 너무 비중은 어떻게 답답하거든요. 되시나요? 비중은 한20% 됩니다. 20%요. 알겠습니다. 한만식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1년 네. 정도 하신 거네, 이거 주식을. 요 종목을 네네. 보유하신 기간이. 네네. 보유한 기간이 그렇게 됩니다. 특별히 뭐 주식 매수하시게 되면 그뭐 선절가, 목표가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네네. 그런 거를 혹시 설정하시나요? 어떠세요? 보통 설정을 하는데, 예. 손절할 그 시기를 놓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예. 일단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매수하시게 되면 목표가 선절가를 미리 좀 정하시고요. 네네. 올라가도 파시고, 내려가도 꼭 파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뭐 이런 일이 없으니까. 네. 시장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한 네네. 3년 주기로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네.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손절이라는 걸 만일 안 지키시게 되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원칙을 먼저 지키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뭐큰 주식을 1년 동안 보유하셨는데 아직도 손실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안 좋으신데 가격을 오늘 순간이라도 가격을 딱 정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이 오면 매도했다가 다시 보는 방법으로 지금 매수했던 그 16만 원대는 좀 잊어버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지금 그 SK 그 화학 쪽 관련되고 지수사 종목인데 시장과 지금 연동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1월 달, 2월 달, 뭐 장이 상당히 좋을 때 그때 같이 시장이 좋게 되면 모든 종목이 올라오거든요. 그때 이렇게 네. 올라왔다가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특히 또 화학업 종에 분류돼 있어가지고 크게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이 크게 반전돼야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한 15만 원대 이런 정도 가격 정도 올라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 15만 원대 정도를 목표가로 한번 보시고 15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격이 12만 5천 원을 만일에 이탈한다면 일단은 매도하셨다가 12만 원 아래에서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게 되면 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더 밑으로. 그렇기 때문에 12만 5천 원이 만일에 이탈된다라고 되면 일단 매도하시고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20%라고 말씀하셨죠? 네. 예, 뭐, 또 현금 여력이 좀 있으신가요? 네. 얼마 정도 있으세요? 몇 프로 정도? 한 20%는 더할수 있을 정도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포트의 다른 쪽,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전기전자나 자동차 이쪽에 종목들이 있으신가요? 전기전자는 있고 자동차가 없는데요. 예, 그러시면 20%를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시는 걸로. 이거는 그냥 요 20%만 가지고 대응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만 2천 원 정도가 언제쯤? 지금 한 5월 중순 정도 보셔야 될것 같아요. 5월 중순 정도.
그러니까 지수로 봤을 때 한 2050대까지 올라와야만 예, 네. 이렇게 한 15만 원대 위로 올라오면 시장의 지수가 한 2050 이상 올라와야 됩니다. 2050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한번 14만 원, 5천 원까지 올라올 때 그때하고 네. 지수를 지금 연동해서 보시게 되면 네. 지수가 한 2050까지 시원하게 올라와야 그 15만 5천 원 이런 데까지 올라오는 거죠. 지수가 지난번에 한 2000 초반 살짝 올라왔을 때 14만 5천 원이니까 2050대까지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와야 15만 원 정도 올라오는 건데요. 지수가 2050까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잘 가는 종목은 더 잘 가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다지시려면 아예 종목을 과감하게 바꾸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만일에 바꾸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업종 코롱 플라스틱으로 아예 다 바꾸시는 것도 좋습니다. 종목 자체를. 네. 그래서 그 결정을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교체 매매할 종목까지 언급해 주시는 우리 한만식 전문가님이요. 특별히 내일 개장하기 전 30분 그리고 장 마감 후 30분까지 무료 온라인 방송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언급해 주셨던 코롱 플라스틱 다우 기술 공략 포인트를 또 내일 장 시작되면 어떻게 흐름이 나올지 모르니까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혹은 리츠맵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셔서 무료 온라인 방송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문자 상담 이어가 볼까요? 상우 씨? 네, 그 오늘 제가 그 손절됐던 종목인 네. 농우바이오 14,8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데 손절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지훈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가가 얼마라 그랬죠? 매수가는 14,800원에 14,800원에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 전문가님이 나와서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아마도 손절하기가 아까워서 좀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자체는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기업 자체는 좋은데 단순히 지금 타이밍 자체 상으로 지수가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일 위험한 시점이 어디냐면 자, 차트 한번 보시죠. 자, 밑에 2011년 작년이죠. 작년 때 나왔던 요 밑꼬리 부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아주 위험해요. 대신에 요 밑에까지 손절 라인을 끊게 되면 너무 많은 타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보세요. 지금 일단 장기적으로는 보지 마시고 가볍게 보시는데 자, 금일 밑꼬리를 단 가을 때 밑으로 3%까지 잡으세요. 손절가 자체는 밑으로 3%까지 잡으시고 3%까지 잡게 되면 한 13,5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요 부분으로 손절가 잡으시고 아마 지금 전반적으로 금일장 지수가 밀리고 종목들이 밀리다 보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밀렸다가 밑꼬리를 다는 모습인데 아마도 지금 단기간 안에 한 달 정도 안에 해서 그 정도 갈 때까지는 요 밑에까지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요까지 평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욕심 없이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정리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종목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락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기간 조정이죠. 현재 기간 조정 중이라고 우리 시청자분이 이해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대신에 박스권장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일반적으로 예전 패턴대로 박스권으로 운영이 된다면 단순히 고점 찍고 저점 찍고 이런 형태로 움직이게 될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박스권이 약간 하향 쪽으로 밀리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에 들어가는 경우에 약간적으로 밀리게 되기 때문에 점점점 갈 때는 떨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13,500원 부근 이탈하게 되면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올라가서 평란가 부근에 정리하시고 방향성 나오실 때 다시 수급 돌아올 때 한 번 더 노려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농우바이오 손절 라인 13,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 달 안에 좀 빠져나오는 쪽으로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더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수용 씨. 네, 파미셀이고요. 매수가는 7,500원, 비중은 50%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파미셀 작년에 그 한번 이 파미셀은 그 거래가 별로 없고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유동성을 확대했던 종목이고요. 그 당시에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한번 급등했던 종목인데 작년 연말 연초 이후에
급등이 나오고 어 최근 뭐 상당히 많이 하락했던 모습인데요. 어 일반적으로 그 이 액면 분할을 했던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액면 분할 효재, 그러니까 액면 분할에 대한 그 호재가 나왔을 때 일시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한번 분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뭐 액면 분할 전 이전 가격 밑으로 지금 내려가는 경우에는 네.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게. 아. 예, 오늘 뭐 상한가를 쳤다라고 하지만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7,500원. 예, 7,500원이면 조금 많이 떨어져서 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4월 초경에 예, 이런 경우에 지금 매수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립니다. 급등했던 종목이 많이 떨어져서 올라오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급등했던 종목. 네. 주로 종목 상담이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들어오는데요. 한 번은 꼭 한 번. 예. 예. 이런 종목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오늘 상한가를 치고 내일 또 한 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매도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월봉으로 이 주식을 보시게 되면 이 월봉상으로 지금 한 거래를 좀 보시죠. 2009년도에 한번 크게 급등했다가 다시 원위치가 됐던 종목이고요. 또 한번 시세가 이렇게 났었지만 액면 분할이라는 걸로 해서 또 한번 반등을 주는 척했다가 결국은 지금 급락하는 모습이고 거래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음봉으로 이런 것들은 한번 끝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요. 빨리 잊어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 제약주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했던 종목이 녹십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주식은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예, 계속 우상향이 되는 주식입니다. 그냥 갖고 있어도 예, 농사를 줘도 되는 종목이죠. 그리고 최근에 가격의 위치가 하단부에서 터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제가 드렸고요. 실적이 다른 제약주와 다르고 또 단기적으로 기관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흐름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파미세를 매도하시게 되면 예, 지금 녹십자 12만 8천 원 부근인데요. 13만 원 밑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좋으니까 제약주를 만일에 매매하신다면 녹십자로 매매하시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금년도 좀 길게 투자하신다 하게 되면 한 16만 원까지 보셔도 좋으니까 녹십자요. 중장기 투자하시는 경우에도 녹십자로 투자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미셀은 웬만하면 매도 권유를 해주셨고 교체 매매한다면 같은 섹터에서는 녹십자 언급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한번 두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수영 씨와 장우 씨 있는데 어느 쪽으로부터 상담받고 싶으세요? 아, 장우 씨한테 상담받고 싶어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아, 전주에 사는 박 여사입니다. 아따, 젤라드 지금 아예. 아따, 전주 콩나물 국밥하고 그 비빔밥 유명하죠? 네. 예, 가서 먹으러 가야 되는데 돈 벌면 가겠습니다. 네, 오십시오. 요즘 시청자님 어떻게 살만 나세요? 어떠세요? 살만 안 납니다. 고민 많으시겠네요.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죠? 영흥철강. 영흥철강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2,060원이고요. 예. 매수가 한 25% 정도 됩니다. 아, 비중은 25%요? 네. 본인이 사신 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사신 거예요, 종목은? 제가 샀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결정하셨군요. 네. 자세한 상담, 부산 사나이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영흥철강 언제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제 종가 어제 샀습니다. 어제 샀습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한 시기에 좀 사셨네요. 자, 일단 간단하게 결과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영흥철강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박스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박스권장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박스권장이 아니고요. 자, 추세를 수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윗부분에 달렸던 거, 윗부분에 달렸던 음봉은 무시해줘서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수렴에 가는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아마 2,100원 부근에서 아래 위로 해서 수급을 어느 정도 가격대를 수렴하는 모습을 많이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방향성이 나오는데 지금 일단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밑으로 해서 1,850원 깨지면 다시 한번 이때 4월 10일 날이죠. 4월 10일 날 60일 이평선을 한번 무너졌는데 여기서 추세를 한 번 더 무너지게 된다면 이게 방향성을 밑으로 꺾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방향성이 나오고 나서 다시 보시던가 그렇게 하시면 안전하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는 1850원으로 정해드리고요. 올라서면 한 2100원 정도, 2100원 정도에서 적당하게 수익 챙기시고요. 올라가도 어차피 방향성 안 나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더 남았어요. 한 달 정도 있다가 보시고 방향성 체크하시고 다시 들어가는 걸로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님의 영철강 살펴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뭐 궁금한 사항 많이 좀 해소가 되셨나요? 네. 네, 손절 라인 잘 지키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철강. 네. 손절 라인 1850원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시간은 별로 없지만 아주 짧게 문자 상담 하나 더 해드릴까요? 네, 동국제강이고요. 24,000원에 25%입니다. 최저가 19,200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예, 바로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인가 며칠 얼마 전에도 이 동국제강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철강 업황이 안 좋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고 중국을 자꾸만 기대하고 일정 반등이 나왔다가 또 빠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동국제강 모습 보게 되면 한번 반등을 주는 척 했다가 지금 예, 최저가로 이렇게 또 급락하는 모습인데요. 수급적으로 기관의 국민들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에 접근하지 마시고 철강주를 굳이 투자한다면 자동차 수혜를 받고 있는 현대아이스코 쪽으로 바꾸시라는 얘기를 일전에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종목은 다릅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바로 현대아이스코 쪽으로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동국제강 현대하이스코로 교체매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시험관계사 오늘 상담은 이쯤에서 마칩니다만 아쉬우시죠?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의 전문가 외에도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멘토님들의 무료 온라인 방송이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설경대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오른쪽 상단에 네모 배너가 있습니다. 그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혹은 리치맵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마식 전문가님이 내일 개장 전 30분부터 마감 후 30분까지 특별히 무료 온라인 방송을 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많이 또 교체 매매를 권유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언급된 종목들의 공략 포인트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던 네 분 김지웅 장우 씨 그리고 김지훈 전문가 한만식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부 전략 코칭 들어봐야 되겠죠. 오늘은 고종현 전문가님께서 투자와 매매 기본기 알려주신데요. 내일장 위한 홈런주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2부까지 채널 고정하십시오. 지금은 최혜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